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얼마 전까지 뭐 하늘에서 막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와르르 쏟아지면서 장마가 지나간 뒤에는 정말 쪄죽을 것 같이 무시무시한 더위가 막 급습을 해가지고 막 폭염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반쯤 지나간 지금 타이밍에 뒤늦게 에어컨 구매를 고려를 한다면 아마 이런 제품들을 비교선상에 두고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오늘의 리뷰. 따로 설치기사님들의 방문 없이 혼자서 자가설치를 할 수 있는 에어컨들, 그 중에서도 소비자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과 LG전자 이동식 에어컨의 비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각각 어떤 장단점들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은 무엇인지 JJ가 각각 한 달씩 총 두 달간 사용해본 무설치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들의 후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JJTV. 네, 제가 사용을 한 제품들은 파세코의 2세대 창문형 에어컨 그리고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이동식 에어컨인데 에어컨 모델마다 체급도 그렇고 냉방 능력도 다 제각각인지라 뭐 어떤 모델들을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야 할지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구매할 당시 기준으로 좀 비슷한 가격대의 에어컨을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위에 급과 비싼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 비교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라인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5월 초에 제가 이 에어컨을 구매할 당시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659,000원, 그리고 LG 이동식 에어컨은 628,060원으로 LG 이동식 에어컨이 조금 더 저렴했었거든요. 근데 또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이제 파세코 에어컨은 할인을 하고 있고 LG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시즌별로 뭐 주식처럼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이 제품이 좀 더 저렴해요 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제가 살 때는 비슷한 가격대에 구매를 했다. 한 3만원 차이 났으니까. 이 제품들의 매력 포인트가 따로 기사님들이 방문해서 막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기사님들하고 약속을 잡고 기사님 방문한다니까 괜히 또 집도 더 치우게 되고 살짝 신경 쓰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이 셀프로 자가 설치가 가능한 무설치형 에어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택배로 주문을 해서 제품만 이렇게 배송을 받아가지고 각각의 에어컨들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한번 조립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좀 못할 정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두 제품 모두 무게가 꽤나 있어가지고 택배로 받는다고 해도 옮기고 설치하는 것 자체가 힘이 꽤나 들어가서 생각보다는 설치하는데 체력이 꽤나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처음 설치를 할 때 힘이 들었던 거지 여기서 쓰던 거를 저기로 옮겨서 갖다 달고 이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설치 방법을 완벽하게 머리로 깨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배우면서 해야 되니까 완전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LG 이동식 에어컨이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에 비해서 조금 더 설치하기가 간편했습니다. 공구나 이런 것도 크게 필요가 없고 자가 설치 키트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필요해봤자 가위 정도? 그냥 창문만 살짝 열어가지고 설명서를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새 설치가 끝나 있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파세코 에어컨의 경우에는 제가 평상시에 뭐 레고나 아니면 막 가구 같은 거 새로 사가지고 조립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봐서 설명서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 설명서 자체가 잘 돼 있긴 한데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배우려고 보면은 살짝 좀 헷갈리거나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몇 개가 있어가지고 상세 설명 페이지에 조립 방법이 동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하나하나 따라해가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창문형 에어컨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쉽게 조립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특히나 이 에어컨을 결착시킬 때는 에어컨 자체가 조금 부피도 있고 무게가 꽤나 있어서 혼자서도 낑낑대면서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도와줘? 아니야.
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창문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위험하겠다 싶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에어컨을 이렇게 끼우는 것보다는 한 두 명 이상이서 잡고선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수월하지 않을까. 건장한 성인 남성이 막 설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혼자서 설치하기는 힘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파세코 에어컨은 추가적으로 설치비를 내면은 기사님이 와서 설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설치비가 뭐 5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금을 조금 내더라도 방문 설치를 신청을 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보니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제품 모두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고정을 해야 하니까 설치를 할 수 있는 창문의 크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에어컨의 높이 자체도 꽤나 좀 큰 편이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창문의 크기가 에어컨 사이즈보다는 커야지 설치가 가능한 거고요. 최소 높이가 92cm부터 추가 키트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2m 46cm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큰 창문에는 어떻게든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창문 사이즈가 만약에 에어컨보다 작다 보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문의 사이즈를 줄자 같은 걸로 좀 정확하게 재보고 구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에는 창문의 높이가 90cm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 키트를 구매한다면 261cm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계는 방 안에 다 들어와 있고 배기호스만 창문에 갖다가 띡 붙이는 그런 형태라서 이 정도 사이즈의 조그만한 창문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자가 설치 키트를 조금 톱으로 썰어내거나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든 사용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에어컨에 따라서 오피스텔 창문 같은 여닫이 창문이나 일부 목재로 된 창틀, 구형 알루미늄 샷시, 전통 창호 등에 설치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창틀의 타입도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어컨들이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 거 창문형 에어컨 있잖아요. 그 네모내가지고 요렇게 박스처럼 생긴 거. 그런 거는 왜 켜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따라다니던 방역차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 막 소리는 거대한 거에 비해서 시원하긴 시원한데 에어컨만치는 안 시원한 뭐 그런 느낌 드는 그런 창문형 에어컨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창문형 에어컨들도 옛날 것처럼 소리만 크고 뭐 안 시원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사용 전에는 살짝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창문형 에어컨을 보고 자란 게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요즘 나오는 뭐 창문형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요런 것들은 실외기가 같이 붙어있는 일체형이라도 냉방 성능 하나는 뭐 훌륭했어요. 그렇다고 뭐 일반적인 벽걸이형 에어컨이나 뭐 스탠드형 에어컨 이런 것들과 견줄만한 시원시원한 퍼포먼스를 내주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 에어컨들을 사용을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틀어놓으면은 방의 온도도 꽤나 떨어지고 추워가지고 되려 에어컨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끄거나 막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무더운 날에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뭐 냉방 성능 자체는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원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그 네모난 박스형 에어컨 그거랑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요즘 것들은 달라. 시원해요. 에어컨에서 차가운 바람이 쏴고 나오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들이다 보니까 소음 문제는 좀 불가피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옛날 제품들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졌어요. 상세 페이지 같은 데서 나오는 뭐 도서관 정도의 소음? 신경이 별로 쓰이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케바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소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민감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전자제품이 무언가 소리를 뭐 엥, 잉 막 이런 걸 낸다 그러면은 제가 저만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저 정도 소음은 난 봐줄 수 있어 막 되게 관대한 편인데도 와 이거는 진짜로 계속 이 소리를 참으면서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소음이 뭐 계속 나지는 않지만 둘 다 처음에 전원을 딱 켰을 때 에어컨 내에서 컴프레셔가 돌아가고 에어컨 응축수를 내부에서 막 증발을 시키려고 막 펌프 막 움직이는 소리 나고 초음파 소리 막 와 진짜 이 소리를 매번 켜면서 듣다 보면 진짜로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의 심한 소음이 납니다.
둘 다 바람 쐬기를 1단으로 놓고 썼을 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뭔가 일에 집중을 하기에는 소음이 조금 크긴 한데 그래도 뭔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정도의 버틸만한 소음이 나는데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뭐 에어컨을 켜놓고 잠에 들거나 아니면 일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거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을 준데 또 다른 병을 주는 거죠. 내가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겠어서 에어컨을 켰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자꾸 신경 쓰여서 또 일에 집중이 좀 덜 돼.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소음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참을 수 있겠다, 못 견디겠다를 요즘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다 이동식 에어컨이고 뭐 창문형 에어컨이고 뭐 회사별로 종류별로 막 비치를 해놓고서 운전을 시켜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잠깐 들으면 안 돼요. 20, 30분 이상 길면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아 이런 소리도 나는구나 하고 체감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집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거나 하고선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물론 제가 사용 중인 에어컨들은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2세대를 사용하고 있고 LG 이것도 아마 2021년식인가 그럴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최신 제품을 쓰거나 조금 더 고급 모델들 쓰면은 소음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고 조용할 수 있지만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소음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보다 조금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아예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완전하게 정숙하지는 않으니까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들은 어느 정도의 소음은 동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왜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창문형 에어컨들이 역대급의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층간소음이 아닌 이웃과의 창문간소음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과 뉴스들이 종종 보이는데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제가 마당에 나가서 체감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방 안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소음은 이동식 에어컨에 비해서 창문형 에어컨이 조용한 편이지만 밖에 나가서 들었을 때 창문형 에어컨의 소음은 가히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답이 없어요. 특히나 뭐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집 창문에 우리 집 창문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가 꽤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면은 소음도 소음인데 내 방 안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대신 열기와 소음을 바깥쪽으로 다 빼주기 때문에 혹여나 앞집에서 창문을 열기라도 하면은 그 소음과 열기가 다 앞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동식 에어컨은 밖에서 들었을 때 바람이 그냥 빠지는 소리 이 소리만 나니까 그래도 뜨거운 바람이 배기호스를 타고 세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는 해야 될 것 같고 창문형 에어컨에 비해서는 이웃집에 피해를 덜 주는 편이지만 실외기 자체가 방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느끼는 그런 소음적인 고통은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 점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체형 에어컨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에어컨 실외기도 이 정도로 큰 소음이 나고 뜨거운 열기를 내보내고 더군다나 바람 세기도 더 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창문형 에어컨만의 문제일까? 일반적인 에어컨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뉴스에서는 요즘에 그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아무튼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을 하는데 이웃집의 창문이 가깝다면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 사용을 하자.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전기요금이 아니겠습니까? 에어컨은 뭐 전기 먹는 하마다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 밖의 외부 온도는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방문을 닫고 같은 공간에서 각각 터보로 2시간, 23도로 놓고 3단에서 2시간, 1단에서 2시간을 연이어서 이렇게 6시간을 돌렸을 때 LG전자 이동식 에어컨은 6시간 동안 약 3,950와트 아워를 소모했고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6시간 동안 약 2,000
2333와트아워를 소모하여 이렇게 하루 6시간 동안을 31일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간 소모되는 전력은 각각 약 122kWh 그리고 약 72kWh로 이 수치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LG전자 이동식 에어컨은 15,650원,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9,660원으로 확실히 냉방 능력에 있어서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은 2,100W, LG 이동식 에어컨은 3,200W급이라서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이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들은 에어컨 내부에서 이 에어컨의 응축수를 증발을 시키는 자가 증발 시스템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을 하다가 응축수가 넘쳐가지고 창틀에 이렇게 다 고이고 넘쳐서 벽지까지 다 젖어서 막 곰팡이가 났다. 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물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막아놓고 자가 증발만 믿고 에어컨들을 사용을 한다면은 뭔가 물이 넘쳐서 범람을 하던지 뭐 에어컨이 고장이 날 수 있다던지 뭐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배수 호스가 같이 동봉이 되어서 오는데 그거를 뒤에다가 꼽아놓고 물을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배출시키면서 사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일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건물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창문으로 물을 배출을 시켰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걸 맞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집들이라던가 아니면 배수 호스를 설치를 했는데 아랫집으로 이 물이 타고 들어가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구멍을 막고 사용을 하신다, 자가 증발 시스템이 알아서 증발을 잘 해주겠지 하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보다 가끔 한 번씩은 창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지나다닐 때 그럴 때 한 번씩 호스를 꼽아서 배출을 해주고 다시 뭐 닫아놓는다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물이 범람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가 와서 습기가 많은 날이나 에어컨의 커버 영역보다 조금 더 넓은 데서 사용을 하시면은 응축수를 가끔 한 번씩 비워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상태창에 FL이라는 표시가 뜨면은 한 번씩 응축수를 빼줘야 되는데 에어컨을 선을 다 뽑고 배기호스도 뽑고 이 무거운 걸 끌고 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비워야 되니까 꽤나 번거로운 일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3주에 한 번씩 비워가지고 이 표시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응축수를 자동 증발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에어컨들은 응축수를 자주자주 비워주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 습기가 다 사용자한테 오는 거라서 나는 자가 증발만 믿고 사용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제습기나 이런 것들을 함께 돌려주는 게 조금 더 이 에어컨을 쾌적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창문에 설치를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부는 날 혹여나 밖에서 집 안으로 물이 새거나 이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가 엄청 내렸었잖아요. 막 장마 와가지고 그럴 때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설치할 때 틈새만 잘 메꿔둔다면 두 제품 모두 밖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동식 에어컨은 비가 올 때는 배기호스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입구를 U자로 꺾어놓는 게 좋다고 설명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에어컨들을 창문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사용하고 계신 집안에 이 에어컨들을 설치를 한다면은 커튼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그대로 친다면은 칠 수는 있는데 배기호스의 두께가 꽤나 있어가지고 뭔가 한쪽으로 좀 엉성하게 치우치게끔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블라인드가 창보다 많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커튼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블라인드를 쓸 수가 없어요. 블라인드를 치게 되면은 에어컨을 막아버려가지고 찬바람을 못 쐬게 돼버리는 거니까 블라인드를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커튼으로 바꿔가지고 에어컨 옆쪽에 이렇게 떨어지게끔 밀어두고선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커튼 없이도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햇빛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에어컨의 효율이 그래도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려놓는 게 좋겠죠? 사이에도 단열이나 뭐 벌레가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스펀지 같은 것들을 막 껴놓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단점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환기를 시킬 때 창문을 열 때 굉장히 과정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창문을 열자면 열 수는 있지만 전에 비해서는 환기를 조금 더 덜 시키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까?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있는 소음이 배기호스나 기계를 뚫고 내부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게 생각보다는 꽤나 신경이 쓰입니다. 원래 창문을 닫아놨을 때는 못 들었던 소리인데 에어컨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뭐 밖에서 막 공사를 할 때 나는 뭐 기계 소리 같은 것도 더 잘 들어오게 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트럭이 지나가거나 이런 소리들이나 어린 친구들 등하굣길에 집이 있으면은 막 애기들이 막 깨르르르 막 이런 소리도 다 들어오게 되니까 신경이 좀 쓰일 수밖에 없지 않나. 두 에어컨 모두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은 상하 좌우로 바람의 방향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듯 보였지만 날개가 완전하게 젖혀지지는 않아서 에어컨의 오른쪽에는 바람이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좀 빨아들여지는 그런 구조였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2세대인데 3세대 이상 모델부터는 오른쪽으로도 바람이 좀 빠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파세코 에어컨의 2세대 까지만 적용이 되는 단점입니다. LG 이동식 에어컨의 풍향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이 좀 큽니다. 바람이 기본적으로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걸 날개가 위아래로 조절을 해주는 구조여서 좌우로 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바람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기기를 직접 돌려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 기기보다 높은 쪽에는 바람을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지만 기기의 바람구멍 아래쪽에는 바람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 수준이어서 바닥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한다면 바람이 닿지가 않아서 주로 방바닥에 밀착해서 앉아서 생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상형 침대나 이불 같은 거를 깔고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은 거를 같이 써줘야 에어컨의 시원함을 더욱더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에어컨을 쓰다 보면은 이거 리모컨 어디 갔어 하고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LG 이동식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바스켓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리모컨을 놓고 보관을 할 수가 있었고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자석으로 홀더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리모컨이 에어컨 옆에 딱 하고 붙습니다. 근데 이게 자력이 막 그렇게 세거나 하지는 않아갖고 뭔가 뭐 좀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던져놓거나 이러면은 떨어지기 쉽상이니까 좀 얌전하게 톡 붙였다 톡 떼냈다 이러면서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리모컨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게 달려있다는 거는 좋았어요. 이동식 에어컨은 배기호스의 끝부분까지도 전부 다 실내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벽에 밀착시켜서 세팅을 해두면 흡기구 쪽에서 바람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어컨이 기기가 가지고 있는 부피 자체도 꽤나 있는데 이거를 벽에서 떼어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공간만큼 거기다가 뭔가 집어넣고 막 이럴 수도 없고 공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데다가 설치를 하면 모르겠는데 뭔가 좁은 방 안에다가 설치를 하기에는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영 좀 꽝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배기호스로는 뜨거운 바람이 빠지다 보니까 배기호스 주변 자체가 굉장히 좀 뜨뜻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니까 바람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쪽을 제외하고는 호스 쪽과 기기 전체가 어느 정도 열감이 있는 구조라서 뜨거운 바람을 넓게 뒤쪽으로 빼주는 창문형 에어컨과는 대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람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동식 에어컨만의 장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더워서 막 땀나고 찝찝할 때 티셔츠를 에어컨에 씌워버리면 와 이거 진짜 너무 시원해. 누구나 한 번씩은 선풍기에다가 티셔츠를 이렇게 씌워본 경험이 있을 건데 이걸 에어컨에 씌워버리게 되면 차가운 바람과 함께 진짜 극락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간편한 설치로 인기가 많은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 LG전자의 이동식 에어컨과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을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여름이 반 이상이나 지나간 이 시점에서 에어컨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기사님이 따로 방문을 해서 약속을 잡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들어가는 일반 에어컨이 아닌 급하게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창문형 에어컨과 이동식 에어컨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하시
느끼지 않을까 해서 제가 비교적 세세하게 많은 점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길어지게 됐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집에 창문 사이즈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나는 지금 더워서 도저히 못 참고 에어컨을 설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제품을 놓고 쓰시더라도 충분히 에어컨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될 만큼 두 제품의 성능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뛰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